Nice game to eat.네, 여러분들은 챔프 알뜰잠만 프로젝트 롤마켓 오늘 말파이트 상품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아, 저희가 사실은 방송을 2부까지 준비를 했는데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도 사실 본사에 급하게 좀 전화를 넣었으면 잠시 아, 추가 물량이 뭐 들어올 수 있나요? 다행히도. 아. 네, 저희 또, 그, 모든 직원이, 오늘 사실 저희가 휴일이었거든요. 이렇게 좀 고퀄리티 상품을 만들면서 많이 지쳐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주 만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전 직원들이 자진 휴일을 반납하고, 지금 다시 생산 라인을 가동을 시켰습니다. 생산 라인을 가동해서. 그래서 저도 사실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약간 실시간 잠깐 봤는데, 네. 물량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어렵게 또 우리 호스트님께서 하나를 빼주셔서. 네네. 네. 제가 또 뭐 미쳐간 LOL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네. 그래도 뭐, 말파이트라는 챔프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런 거? 네네네. 아, 그런 거 챔프라고 하나요? 네, 챔프라고 하셔도 됩니다. 챔피언 이런 건 아니죠? 네네네. 아, 챔피언은 사이즈 챔프. 되고. 챔프. 네네. 아, 챔프를 받아서 이제 말파이트를 제가 하나를 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잘 몰라요. 네. 스킬도 잘 모르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옆에서 한번 잘 뭐 알려주시면 네네. 한번 열심히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좀 긴급한 안내사항이 들어와서 여러분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챔프 성능이 사실 검증이 됐어요, 방금. 성능이 검증되고 검증이 됐나요? 이게 진짜 좋은 거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나니까는 지금 오.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말파이트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게 그 못하신 분들 이게 때문에 한정 수량이라는 점 안표처럼 미리 좀 사재기를 해놓고 지금 아이템 거래 시장에 이게 좀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방송 시간에 여러분께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그런 어떤 언저팔기보다 훨씬 저렴한 단 292RP에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절대 그런데 휘둘리지 마시고 여기서 사시는 게 한국산 정품 말파이트라는 정품입니다. 거. 정품 네. 말파이트 확인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오토매틱 시스템. 오토맥 시스템. 네, 그리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자꾸. 킬각 시스템. 지금 동기화 중입니다. 아, 동기화 중인가요? 네, 전문 용어로 그걸 드리프트라고 하거든요. 아, 이거 네. 잠깐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말파이트와의 기억을 이제 공유하시면서 완벽한 둘이서 하나가 되는 그런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아까 이런 상태에서 게임을 하셨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플레이 보여주셨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괜찮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뭐 오늘 어떤 상품 준비됐는지 말파이트가 뭐야? 이제 막 또 채널을 돌리신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튼튼하기로 유명한 말파이트! 단단함에 강력함까지 말파이트! 쿵덕쿵! 적은 느리게 나는 빠르게! 또 있습니다! 또 있으니까 난폭한 일격! 더 드립니다! 적의 공속이 느려지고 넓은 범위! 너무도 손쉽게 벤타키! 지면강타! 끝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적을 기습하고 똘똘 놓친 적들도 쓱쓱! 길고 날판 궁극기 5명 단번에 4종에 하나 더 총 5종 이 시간 292RP 실론저 여러분들이 꿈꾸던 챔 OP하면 말파 말파하면 OP 명품 챔피언 말파이트 지금 바로 구입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수량이 네. 추가 물량이 이제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많이는 못 드리지만 계속도 뭐 추가 물량은 되지만 다만 나중에라도 구입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동안에만 292RP로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문 폭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직 시간은 한 시간 정도 남아있어요. 아, 그렇죠. 제가 게임하는 동안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 구입할 수 있으니까 너무 주문 안 된다고 전화 안 된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그리고 네. 혹시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템 거래 시장에서 구입하는 거 여러분들 속임수가 많고 사기가 많아요.
중국산이면. 그런 게 많,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품으로 구입하셔야 됩니다. 정품은 이렇게 동기화까지 가능하고 네? 뭔가 느낌이 다를 거예요. 제가 네. 지금 벌써도 마이파이트 아직 고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막 동기화가 들어오는 바람에 살짝 떨리는데 네. 저도 LOL을 뭐 리그 오브 레전드의 약자인가요? LOL? 네네네. 네, 네, LOL 뭐 롤이라고 부르는. 네, 최근 좀 유명한 그런 게임이죠. 네. 저는 사실 뭐 이런 거 잘 못해봐서 AOS라고 들었는데 AOS가 무슨 영화 이름인 줄 알았는데 장르의 이름이라고. 네네. 아, 저는 되게 걱정되는데. 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뭐 걱정하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파이트 아까 그 이제 드리프트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아, 예. 말파이트와 이제 그 사용자의 기억을 공유해서 서로가 원하는 타이밍에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첨단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사실 이거 개발비를 대느라 저희 사장님이 좀 많은 홀수가 생기셨는데 아무튼 저희가 개발을 끝냈으니까 여러분 이제 편안하게 게임을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 그럼 저는 뭐 옆에 계시는 호스트님만 믿고 네. 한번 게임을 직접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린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LOL을 즐겨본 적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LOL을 많이 즐기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좋은 플레이를 그렇죠.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뭐 롤마켓 채널이었나요? 네네. 그쪽에 여러분들 모여주시면 제가 한번 초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채널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제가 잘 몰라서. 네. 채널은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 네모난 거. 보시면은 여기다 롤마켓이라고 치시면 되나요? 아, 롤마켓이라고 치면 되나요? 네. 채팅창 롤마켓. 네. 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 계시네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모여 계시네요. 아, 그럼 초대라고 누르면 네, 초대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초대를 하시면 됩니다. 아, 초대를 그럼. 저도 그냥 뭐 아무나 이렇게 네, 쓱쓱 내리면 쓱쓱 내리면서 아무나 네, 막 많이 많이 초대할게요. 네, 네. 여러분들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많이 초대를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많이 초대를 해서 이 중에서 저희가 선착순으로 그렇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는 제가 알려져 있지 않던 그런 말파이트, 신성한 말파이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다면은 이번에는 또 일반적인 말파이트를 플레이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사실은 말파이트가 귀속에 속삭일 겁니다. 아, 그러면 아까 보여줬던 게 일반적인 말파이트가 아니었나요? 그렇죠. 아, 저는 제가 할게 일반적인 말파이트. 그렇죠. 아, 근데 아까 하신 것도 되게 강력해 보였는데. 아, 그거는 저희가 아직 사실은 그 드리프트 자체가 일반 말파이트에만 특화되어 있고 이쪽 말파이트는 아직 사실 완성이 되지 않아서 지금도 좀 데이터베이스를 쌓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버전 2 정도로 아마 다음 달 정도면 저희가 선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평범한 그 말파이트 여러분께서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평범한 말파이트를 옆에 계신 오스트님과 함께 네. 진행을 하면서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 한번 뭐 이 LOL이라는 게임을 한번 네네. 어떤 게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 뭐 조그만 애들 뭐 나오고 그거는 네네. 뭐라고 불러야 되죠? 그거를 미니언. 아, 미니언. 돈이라고 부릅니다, 말파이트. 뭐 미니형 뭐 아니죠? 네네. 미니형 뭐, 아니고. 미니형 아니고. 네네. 미니언. 네네, 아, 미니언. 네네. 큰 거는 그럼? 큰 거는 큰 미니언. 큰 미니언. 그리고 작은 건 작은 미니언. 작은 미니언. 아. 그냥 다 미니언. 다 돈이에요, 돈 그냥. 그거를 먹어야 돈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냥 가시면 먹어집니다. 뭐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 그냥 근처로 가시면. 근처로 가시면 돈이 알아서 먹어집니까? 근처로 가시면 돈이 쭉쭉 올라가요. 아, 그래서, 그런 또 기능까지. 그래서 엄마 보고 싶을 때 집 맛 번 딱 가시면은 엄마가 용돈 주면서 템살 돈이 생기고. 아, 그래서 계속해서 뭐 이렇게 누르셔서 집에 귀환하신 거군요. 그렇죠. 아, 그렇게 게임을 진행하면 되는구나. 제가 이제 효자라고 들었기 때문에 집에 종종 들르셔서 인사드리고 용돈도 좀 받고 하면 됩니다. 그럼 게임 승리 조건은 어떻게 되죠? 그냥 그 처음에 이 화면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수락 버튼이라는 게 떠요. 수락을 누르시고 말파이트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게임이 이겨요. 근데 아까 보니까 상대편 수락 계속해서 수락 버튼 안 뜨고 그 호스트님 버튼만 계속 수락이 뜨던데 수락할 거냐 말 거냐 거절할 거냐 수락할 거냐 막 계속 뜨던데요? 왜냐면 꽁승을 주기 싫기 때문이죠. 공승 아 공짜로 질 것 같으니까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아까 방송에서 어쩔 수 없이 거절하고 싶지 않냐 수락을 그렇죠.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LOL이라는 게임의 승리 조건은 사실 단순해요. 아까 뭐 미니언도 있고 뭐 라인도 있고 복잡했다고 했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지금 보이시는 아 수락 누르면 되나요? 네네. 수락관 가고 뭐 그런 거 아니죠? 수락관 누른다고? 수락. 네네. 뭐 장금이 만나 그런 거 아니죠? 아, 그렇죠. 말파이트가 어디 있죠? 갈색으로 생긴 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봐서 알겠네요. 네. 저게 그 사실 LOL이 그 한국 게임이 아니라 가지고 네네. 세팅은 이제 말파이트가 귀속에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네네. 들리네요. 잠시만요. 이게 LOL이 원래 이제 그 미국 지역에서 먼저 나온 거다 보니까는 영어를 한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가끔 이렇게 좀 그 번역이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번역이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예예 잠시만요. 네네. 지금 말파이트라 지금 드리프트 중이세요. 계속 뭐라고 해가지고 뭘 찍으라는데 뭘 찍으 고객님 뭐 고객님 뭐라는지 모르겠네.
아, 뭐, 이렇게, 네네. 이렇게 찍으라고 한 거야? 아, 이거, 이걸 찍으라는 거군요. 네네. 자, 찍으셨으면은, 지금,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기 오른쪽에 있는 준비 완료라는 버튼 있잖아요. 네네. 저게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저게 원래 승리라는 버튼이거든요. 아, 이거 누르면 승리를 어차피 하게 되는군요. 말파이트만. 말파이트를 누르시고면은 밑에가 원래 승리로 바뀌어요. 아. 근데 이게 이제 그 아무래도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좀 잘 안 되고 번역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준비 완료라고 뜨고 있습니다. 그럼 준비 일단 저는 승리를 한 거네요. 네네. 어, 저는 하얀색이네요. 이게 살로 이게 무슨 말파이트죠? 대리석 말파이트를. 아, 대리석. 네. 저만 주. 저희가 또 특별히 아이셨죠. 레오의 재미 한번 빠져 보시려고.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뭐 이게 특별한 거군요. 여기 들어가자마자 뭐 사람들이 뭐 지인은 뭐 그런 건가요? 네네. 굉장히 다들 와 멋있다 예쁘다 이런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저만 특별히 또 이렇게 회사에서 대리석 말파이트 이렇게 준비해 주셨네요. 앞으로도 다양한 스킨들이 출시 네네네. 예정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대리석 말파이트라고 저는 뭐 시키는 대로 다 찍었습니다. 이게 뭔지도 네. 몰라요. 네네네. 뭐 버티기 노말 럼블룬이 있는데 뭐 이런 거 모르겠고. 아, 저희가 다 세팅해 드린 거죠. 아,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뭐 말파이트가 이제 게임이 시작된다고 얘기가 네네. 나왔네요. 준비하시라고. 네네. 이제는 정말 시키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하시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어차피 자동 동기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상대할 라인 제가 상대할 게 누구죠? 아, 저 뻘건애 같아요 아무래도. 아, 이 블라디미르라는 애인가요? 네네네. 어, 얘는 뭐 제가 잘 몰라서 어차피 네. 무조건 이기는 건가요? 아니, 뭐 승리하셨어요. 아까 버튼 누르셨잖아요. 아, 이미 승리를 한 거군요. 네, 저는. 그럼요. 네. 그럼 저는 뭐 천천히 한번. 네, 승리하셨으니까 이제 목줄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저는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AP, 상대 AP 챔프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런 용어가 좀 낯설다 하셔도 이펜 공략을 보느니 드리프트와 함께라면 완벽한 공략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상대가 지금 AP 챔프이기 때문에 유정의 부적 두 개를 사고 물약 세 개를 사라. 네네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아, 그렇게 알아서 이렇게 다 알려주네요. 네네. 시키는 대로만 되고 심지어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조금 사용자가 버벅거리는 느낌이 든다고 하면은 직접 이 신경세포를 통해 가지고 아이템이 구매가 됩니다. 아, 그런 게 있군요. 어마어마하죠. 저는 아이템 피 아까 피를 누르시는 계속 피가 아이템을 네, 구입하는 피가 거. 상점 퍼즈가 아니었나요? 네, 상점 피는 상점을 영어로 했을 때 약자입니다. 아, 상점을 영어로 네. 했을 때 상점 영어로 뭐가 산다, 되죠? 산다 산다 퍼스체이스. 아, 퍼스체이스 네. 마켓 아닌가요? 마켓? 아, 마켓도 괜찮죠. M도 M을 눌러도 되겠네요. 네. 오. 근데 지금 M이 없으니까 네네네.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M이 없으시겠어. 네네. 아, PX라는 의견이 있네요. 아, PX. 아, PX 괜찮아. 그건 저도 가봤어요. 저도 가봤어요 그건. 아, 예. 근데 PX는 예, 그 포스트오피스에서 변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대 용어가 또 이렇게 또 한국적이기 때문에 이용되는군요. 에벨에서는 네. 충성 마켓일 수도 있겠네요. 가겠습니다. 하나의 카드로 할인 구매하시고요. 자, 그럼 전 제가 상대할 애는 얘라는 거죠? 네네. 챔프? 네네. 아, 챔프. 블라디미르. 돈. 야, 아니, 돈이라고 부를게요 그냥. 큰 돈.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조그만 애들은 작은 돈. 네네. 얘네가 큰 돈. 네네. 그럼 얘를 제가 아, 저 막 누르는데요 자기가? 네네. 시키는 대로. 막 누르네요. 아, 암이 시키는데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마우스 세팅. 아, 그리고 네네. 네, 세팅하세요. 세팅 알아서 막 해주는데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좀 특수한 말파이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저렇게 해본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만약에 게임이 진행이 되면은 말파이트의 강력한 때에도 게임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일종의 잠금 장치를 걸어야 됩니다. 아, 엔터를 누르시고요. 엔터 누르고. 탑의 와딩점이라고 치시면 돼요. 탑의 와딩점? 와딩이요? 네, 와딩점? 네, 이렇게 그 명령어 코드예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좀 그 파워가 이렇게 출력이 좀 저하가 됩니다. 아, 이렇게? 네네네. 그럼 아까의 그 어떤 강력함은 저에게는 없는 거네요, 지금? 네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저는 뭐 평범하게 플레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보다 더 못하는 실력 가지고 저는 LOL이라는 걸 처음 가봐요. 네. 뭐 안 보이는데요? 네네. 아, 이게 하얀색이라 그런가?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있지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그냥 즐기다 보면은 재밌게 게임하다 보면은 다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그럼 첫 스킬은 알려주네요. 네네. 아, Q를 찍으라고. 좋은 선택이에요. 지진의 파편. 이게 아까 그 이속을 훔치는 거라고 했죠? 적의 이속은 훔치고 우리는 빠지고. 아, 적은 느리게 나는 빠르게? 그렇죠. 아까 그게 이 퀴즈 지진의 파편이었군요. 네. 오. 발음 주의 지린내 아니고요. 지진의 파편. 지진의 파편. 그렇군요. 저도 막 돌아. 보이는데 제 상대. 네네. 보이네요. 이게 뭐죠? 이거 쌍방울 남자의 네. 상징. 네. 저 친구는 뭔가 구슬을 두 개 샀고. 저는 이 부적, 요정의 네. 부적. 네. 만화 회복을 늘려 주는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플레이 해 보도록 할게요. 네네. 저는 잘 몰라서. 네. 여기서 아까 그 빅돌 호스트님께서 하시던 것처럼 하면 되나요?
네, 그냥 뭐 잠깐 휴식하면서 뭐 이거저거 해보고 싶은 거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가보겠습니다. 네. 얘가 우리 편. 그렇죠. 네. 네, 시키는 대로. 아,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네, 네,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시되 이제 그 말파이트의 패시브 이 쉴드가 발동되기 전에는 잠깐 뒤쪽으로 빠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 이렇게 네네. 하얀색 나오는 거. 그렇죠. 그 밑에 카운트가 있죠. 밑에 카운트가 6, 아~ 3, 2, 1 땡이 되면 그때 이제 좀 가까이 가서. 어, 이게 알아서 나와주네요. 그렇죠. 오, 좋네요. 저, 굉장히 그 게임 시스템이 편하게 되어 있군요. 네네. 정말 쉽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흰색 보호막이 생겼을 때는 네. 가서 이렇게 손을 한번 던져주시고. 아군이 당했어. 다시 10초가 찰 때까지는 잠깐 몸을 살리시는 것도.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아, 좋네요. 아, 이 누구죠? 상대가 이제 그 당구님을 알아보고 사인을 받으러 온 거예요. 아, 그럼 제 사인 해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아, 지금 방송 중이기 때문에. 아, 사인 못 해준다고 네, 뒤로 빠지. 죄송하지만은. 아, 죄송하지만. 네. 사인은 어려울 듯. 이렇게 또 쳐줘야겠죠? 네네. 저한테 예의가 있으니까. 네. 네. 그래도 예의가 되게 바르거든요. 아, 그럼요. 그렇게 좀 적. 챔피언과 놀아주시는 것도 좋고 또는 미니언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도 좋고요. 자, 이제 아마 드리프트 시스템에서 뭔가 메시지가 오기 시작할 겁니다. 어? 어? Warning, warning. 아, 위험하다고? 킬각이 보입니다. 아, 킬각이 보입니다. 아, 그런 얘기였군요. 그렇죠. 아. 잠시 후면은 킬을 먹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제 타워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상대 타워. 이제 마나가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아, 아래 파란색 마나.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번에 마나가 차면은 블라디미르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뒤로 좀 빠져주시고요.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네네. 모습을 안 보인 상태에서. 네, 이런 거 맞지 말고요. 네. 되게 간단하네요. 네. 게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특히 말파이트라서 그런 건가요? 네네. 기다리고 있다가. 인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큐만 한 방 그냥 슉 던져주시고 뒤로 빠지시는 게 맞습니다. 아, 이렇게요? 네네네. 좋네요. 베이는 한 마리 뿅 먹어주고. 인연이 많기 때문에 먼저 가면 위험할 수 있고요. 따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가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가나요? 네네. 평타를 때리지 마시고. 이러면. 어, 저는 막 바닥으로 숨네요. 네, 아, 치사한 거죠. 아, 되게 치사한 챔프군요, 쟤는. 네네. 남자다운 챔프가. 아예 쌍방울 가길래 되게 남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면 튼튼한 무단장 말파이트. 아, 이게 남자는 말파이트군요. 네네, 남자는 말파이트죠, 역시. 이렇게. 네네. 이게 좀 많이 아프거든요. 아, 되게 많이 아프네요. 네네네. 아, 아까 동작 그 꺼가지고 네, 그렇죠. 탑에 와딩점 이거를 하면은 스티킬 끈. 아, 그런 시스템이군요. 네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전 집에 가야 되나요? 아, 근데 이게 집에 가면 굉장히 그 손해보는 아. 뒤쪽으로 일단 빠지 집에 간척 뒤로 살짝 숨으시면 됩니다. 더 아래로 아예 네네. 이렇게? 네, 갔다가 다시 이제 가서 이제 올라오면 되는군요. 보시고 네네. 그 친구가 들어오면은 전멸이라는 걸 잘 쓰시면 돼요. 아, 뭐 자동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큐브를 한번 써주시고 뒤로 이렇게 오. 되게 간편하네요 시스템이. 네네네. 어렵지 않네요. 전화를 걸어주고. 아, 걸었죠.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아, 이렇게. 이거 못 잡나요? 아니죠. 아, 이런 식으로. 네. 이러면 제가 상대를 잡는 거군요. 그렇죠. 이래서 돈이라고 하는 거구나. 아, 그렇죠. 아, 그렇군요. 어? 좋아요 성별사라고. 네네네. 이게 조화로운 아이템이에요. 어, 그 와드. 이게 와드. 아, 그렇죠. 와드에. 그렇죠. 어, 막 물려 5개. 네네. 어,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처음 하시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아, 너무 제가 처음 하는 거가 너무 네. 사실 저도 잘하고 싶은데. 아, 괜찮습니다. 이런 게임이 처음이라. 네네네. 네. 좋은 방송이네요. 네네네. 아, 이 숫자들은 뭐죠?
로또 번호. 아 로또 번호인가요? 네 로또 번호. 아 이게 3, 또 네. 동일한 두 번호가 어 바뀌네요 두 번호가 봐. 네, 기분이 지금 아 이번 주는 31일 것 같고 32일 것 같고 좀 오락가락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분도 계세요. 내일 또 당첨일이거든요. 그렇군요. 추첨일. 저는 14번을 구입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LOL에서 추천하는 금주의 로또 번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총을 사왔어요 치사하게. 그래서 대한민국이 총기가 불법인 나라이기 때문에 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경찰이 잡아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거라고. 물약을 드시고. 아 먹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네요. 네네네. 이제 멈출 수 없는 힘. 멀리서 적을 날렵하게 잡을 수 있는 바로 그 스킬이 생겼기 때문에. 한 대를 뿅 미리 때려주시면 쉽게 먹을 수 있고요. 해보실까 느낌이 어떠신가요? 아 되게 쉬운데요? 그렇죠. 게임 자체가 이거 제가 이따 펜타킬 나올 수도 있겠어요? 아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게? 아 저같이 처음 하는 사람들도 네네네. 뿅 때려주시고요.